네, 안녕하세요. 넉넉한 주방용품 모두 화보되는 주방 급주방 올리십니다. 저는 지금 3층 매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보고집에서 최화가 들어와서 정리하는 모습과 함께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경해 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네요? 오늘 아. 거기 들어온 건가? 보고집. 아, 그래, 도자기가 많구나. 보고집이라. 아이고. 엄청 많았는데 많이 정리하셨네. 많이 도자기가 엄청 들었구나. 항아리 같은 것도 들어왔네. 택배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 택배가. 아, 보고집이라 그런가? 이거 항아리 무슨 요왕단지처럼 생겼다. 이거 신기하다. 핫도그지만 이거 되게 뭐 있어 보인다 되게. 와, 뚝배기가 이게 오늘 들어온 거구나. 엄청 들어왔네. 와, 기존에 이제 뚝배기 있는 거라. 와, 정리하느라 얼마 고생했을까. 와, 진짜 납작이. 아, 이거는 이제 오리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 와, 아, 많구나. 오, 이렇게 많습니다. 보고집 정리하면서 들어온 기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우와, 이건 뭐야? 대나무야? 아, 모조 대나무처럼 생긴, 아, 플라스틱 대나무구나. 와. 또 왜죠? 이거 더 많이 넣어서. 아, 절로 옮길라. 너무 많이 넣어서. 도자기인데 보통. 예술이. 와, 엄청 많아. 뭐야, 100개 넘게 넣었네. 예. 아, 또 있어. 또 있어.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게. 일단 여기다 올려놔. 내가 아까 어디다 놨더라? 여기. 아, 이거 어디 없게 이제 샀지. 아, 이러다 다 죽어. 아, 감당 안 된대. 아, 같은 걸 정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야, 진짜. 아, 손님 입장에서는 같은 게 많은 게 좋죠. 하나라도 더 고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부주방에 정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일일이 이걸 하나씩 지금 다 정리를 해야 돼.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야 돼. 그래서 지금 오시면 아까 여기 정리하시다 본거 여기 더 나올 것 같다고 지금 준비해놔고 블랙 접시 좀 놔두고 그 옆으로는 지금 오늘 보고집에서 들어온 게 이런 거 이런 거 봉지랑 그다음 이런 도자기도 예. 보이시죠? 도자기를 쭉 세트별로 들어왔고 그다음 이런 것도 들어왔고요. 이렇게 약간 넓은 창기 같은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쭉 종류별로 놔둬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지저분해지기도 해요. 이쪽은 도자기, 이쪽은 멜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자기, 멜라민 하면서 이제 좀 섞이기도 하고 예, 손님들이 이제 골라가시면 그러면서 올려놓고 그냥 가신 분도 있어가지고 아, 또 정리하다 보면 또 시간이 가고 이런 부분이 근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여기서 이쪽을 보시면 이제 멜라민 종류가 쭉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보고집 정리하면서 멜라민은 거의 안 나왔고 예, 도자기 좀 나왔어요. 예, 멜라민, 블랙 멜라민도 있고 근데 이제 손님들은 이제 수량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다 보니까 수량이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좀 많은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물론 매일마다 거의 철거 있고 내일 같은 경우에도 1, 2층 철거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언제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게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들어오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깨끗이 정리해서 오신 손님들이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좀 보시고 조금 제자리에 부탁드리고, 저희도 최대한 정리해서, 좀 막내와 사모님들이랑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오신 손님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류별로 최대한 모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해외에서도 구입에 가세요. 저희 그릇 같은 경우는. 네,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가고 있고,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중국을 해야지 없던 그릇, 뭐 그런 거 필요하신 분은 가부지방에 한번 구경 오셔도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